안녕하세요. 언타이틀 그래퍼입니다. 바이올렛 그래퍼랑 촬영하면서 머리가 상당히 많이 젖어 계세요. 이거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초창공원 쪽까지 가가지고 숲에서 아마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함께 가시죠. 렌즈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소니에서 가장 가벼운 렌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55.8 갖고 왔고요. 이게 왜 좋냐면은 한손 파지가 가능하다는 거. 너무 많이 가렸네요. 조금만 뺄게요. 네. 오케이, 이동할게요. 네. 이거 괜찮을까요? 뭐요? 렌즈에 비 맞아도 되는 거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 뭐,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 같이 비 맞으면서 촬영하고 싶은데 카메라만 아니었어도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카메라만 아니었으면 그래. 나도 그냥 뭐 다 맞으면 했어 원래. 네. 쇼보러 오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게요. 정말 초록색이네요. 아마 이 배경이 큰 나무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죄송. 벗네. 여기서 신발을 벗었다. 형네 박세리! 박세리! 맨발로 이렇게 걸어다니시면 발에 지압도 되거든요. 맞아요. 네. 지압 되잖아요. 그럼 너무 좋다. 제일 좋지. 열정 보세요. 이게 천연이잖아요. 이게 또 자연이 주는 특유의 좋은지 모르겠네. 바로 차고 차. 불안해요. 그렇게 신발 막. 발 그냥 닦고 뭐. 발 저렇게 많이. 봤지? 모델링 하는 거 봤어? 아, 배워갑니다, 오늘. 아, 배워갑니다. 옷, 갈아입으시고 갖고 왔죠? 아니요. 어? 네? 어? 그냥 가려고 했는데. 개뿔. 그럼 여기 안 되네. 비바람이다. 잊지 못할 거 영상으로 다 남기고 갑니다. 저희 영상과 사진으로. 이게 추억이죠. 원래 기억이 잘 남잖아요. 아 진짜요? 아니요. 냄새랑 다른 아닌가? 나만 그런가요? 아니 비오는 날 냄새 많이 나죠. 너가 다른 땀 냄새 말고요. 회 먹으면 비린내 많이 나요. 비오는 날. 보라색이 주는 색깔이 있잖아요. 약간 우울하고 그런 느낌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델링과. 근데 이거 바이올렛 네. 그래픽이랑 보라색 하면 또 바이올렛 그래픽이죠. 미치죠. 우울한 색깔 좋아하는. 네, 우울해요.
어. 우리나라 꽃이 뭐죠? 아, 궁금하다. 그럼 궁금한 촬영 한번 해야죠. 잠깐,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할게요. 민족의 하늘 잡아보죠. 좀 있으면 무슨 날이죠? 8.15죠? 광복절이죠. 광복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그죠? 그럼요. 그때까지 영상 나오나요? 몰라요. 내 거부터 편집해야 되지? 이거 해야 돼? 우리 민족의 한이 담긴, 네? 한국인이네요. 한국인이죠. 우리 분이 속으로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리끝에 들리고 있어요. 애들 죽인다 같다. 어, 팔이 힘이 딸리기 시작해요. 운동 좀 하세요. 신기해요. 어, 야 죽인다 이거. 간열인 팔 봐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어, 그 완전 포트레이트. 네, 가시죠. 굿. 네. 힘들죠, 이제 젤리. 아니, 괜찮아요. 야, 더 굴려. 괜찮다. 너무 좋네. 그때까지 촬영했던 방방곡 중에 제일 이뻐. 네. 와. 너무 좋잖아. 아, 샤, 하. 아, 하, 샤, 샤, 하. 하, 하, 하. 아, 웃지 말고. 이래서 성공하다는 거였어. 이게 왜 웃긴지 알아요? 왜요? 모델님 이뻐서 그런 거야. 아. 경기에서 승리하셨나 역시. 어, 저 근데 이거 진짜 열정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진짜로. 네, 저희 마지막 촬영, 트리플링과 나연님 촬영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떠셨어요? 진짜 비 너무 많이 오고 이러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잊지 못할 촬영이었어요. 아, 잊지 못할 촬영입니다. 좋은 쪽으로 잊지 못할 촬영인가요? 아니,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아, 마지막까지 진짜 잘해주신 우리 나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감사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꼬이냐? 힘드시나요? 어, 힘드네요. 네. 지하철 노선들을요 손가락으로 찍을 건데 그냥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냥 아무, 아무 때나 막 찍을 거예요. 그럼 걸려요. 네. 이게 다음 촬영지예요. 아, 말도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너무 끝까지 안 봤나봐. 아, 그 끝에가 나 끝에 나와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누르세요. 누르세요. 어디에요? 한 학동. 학동 우리 학동. 하자. 학동은 했어. 잘 세워 싶은 데 있어요? 아, 그거 아무 데나. 아, 제발 가까운데. 가까운데. 가까운데요? 학동 어디 사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뭘 물어봐. 어? 어디야? 삼성. 삼성역? 어, 삼성. 일단 첫 번째 삼성. 아니요. 어, 스포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손가락 좀 바꿔주시겠어요? 저 손가락이 계속 가운데예요. 다음 분 엿 먹으라고? 예. 야야, 인천이야, 거기 안 돼! 아, 잘 안 눌려. 호창공원도 앞에 눌렸어. 어? 호창공원? 어. 이게 여기야. 여긴데? 여기잖아. 여기가 안 돼. 이제 끝났어. 삼성 그래? 아니면 호창공원인데. 어디 갈래요? 그러면 여긴데. 그럼 여길 또 올 수도, 또 오는 건 좀 어. 그렇잖아. 삼성으로 갈까? 그러면 삼성. 그럼 삼성 가야지. 그냥 뭐 삼성 뭐 어디서 가요? 그래. 아, 뭐 저희가 그런 거 시켰으니까. 삼성공원은 여기라서 저희가 삼성으로. 좋아요. 가겠습니다. 다음 편은 삼성역.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자 누굴까? 저희 삼성님은 우리 집 비도 안 오고 시원하고 그렇지? 맞아. 네.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맞아. 실내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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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네.